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동용공사 해동용공사를 나와서 지금 해동용공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해동용공사 주차장입니다. 해동용공사 안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그 대웅전 근처 안 가고 바로 빠져나와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또 예, 주차장에서 또 갑니다. 저는 자, 주차장에서 지금 해변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로 올라갑니다. 이 길로. 자, 이 길로 사이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 길로 올라갑니다. 예, 송정 갑니다. 이 길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이정표 나와 있죠. 공수어촌 마을 있고요. 해안 둘레길 있고요. 자,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이 길로 갑니다. 예, 보십시오. 저는 이 길로 막 올라가고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 길로 갑니다. 자, 이정표 돼 있죠. 송정 해수욕장. 예, 갑니다. 저는 송정 갑니다. 지금 송정 가는 길입니다. 둘레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송정 갑니다. 길이 완벽치 않아요. 일단 저는 오른편에 이렇게 길이 있으면 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도 막 무릎 가다 보니까 예, 길인가 아닌가 의심이 많이 가고 그래가 이제 걸려 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 해동용공사 주차장을 통해서 쭉 오다 보면은 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지금 송정으로 갑니다. 송정해수욕장 가지 않습니다. 송정역으로 갑니다. 예, 송정역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 막아놨는데 그때는 요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옆으로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한쪽. 송정 가려면요. 오른쪽 길을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빠지는지. 아, 이제 송정으로. 거기 한개 넘었네. 그러니까 이제 해동용궁서 같은 데다 붙은 겁니다. 지금 이게 해변이. 예, 저것도 뭐 호텔같이 그 생겼습니다. 저는 오시리아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 큰데요. 보니까 통이. 예, 저는 넘어가 봅니다. 여기 지금 뭐. 철에서 지쳤는지 하여튼 요 농사 좀 짓고 있네요. 뒤에 농사 요 물그릇도 좀 있고 그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때 일로 통과했는지 옆으로 간것 같은데 일로 넘어가 봅니다. 그때 지금 옥수수 같은 거 그런 거 심어 놓으셨네요. 아, 철에서 한것 같습니다. 철에서. 예, 저 손님들이 여기 좀뭐 뭐를 좀 심어 놨습니다. 조금만 해갖고. 예. 예, 지금 넘어가 봅니다. 예,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거 좀 웅덩이가 있고요. 예, 곰고등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오른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갔습니다. 일단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계곡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스팔트 길. 예, 농사 많이 짓고 있네요. 이제 마을에서 봤어요. 짓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예, 마을에서 지금 짓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담을 쳐놨습니다. 담을 쳐놨습니다. 아, 이거 막 고추 같은 것도 있고.
예, 배추, 상추. 배추 보입니다. 배추 같은 거. 이거 좀. 이거 옛날에 농사 지었습니다. 보니까. 예, 농사 딱 보입니다. 이것도 좀 되고요. 일로 가면 좋겠는데, 일로 내려가 봅니다. 해안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야, 요 밑에 이제 여기로 저 내려가 볼 건데요. 일로는 돌아가지 않고. 아, 그럼 위에 길이 맞겠네. 자, 지금 해안길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밑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아, 위에 길로 간것 같는데, 요 혹시나 길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내려가 봅니다. 예, 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길이 있네요. 일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오른쪽, 아, 길이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일로. 자, 여기 갑니다. 가봅니다. 아, 저 호텔보다 더 멋있는데, 예, 저 대단히 위치도 괜찮고, 그 송정이고, 또, 저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여하고 저하고. 예. 저는 이제 모르면 이 길을 모르죠. 전 옛날에 저는 이 길을 할때 위에 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저 절로 넘어갔습니다. 그 신축한 저 밑으로 해서 절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저 뒤로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마을 단지를 저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산 사이로, 저산 사이로. 예, 저 동글동글한 산 사이로 예,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저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저 건물이 눈에 안 띄는데, 오늘은 저 보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처음은 모르죠. 이게 길이 없는가 생각하지. 이요. 전에 한번 왔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길이 있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저 끝까지는 안 갔습니다. 해변 강가 저 따라서. 그러면 이제 송정으로 이제, 여기 아마 송정 해변 같아요, 여기. 해수욕장은 저 앞에 있겠죠. 일단 요 밑으로 안 가고, 위에 길로 가봅니다, 일로. 아, 여기서 수도 좀 애매한데. 아, 일단 뭐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가다가 막 돌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들 소리 나는데 밑에. 땡기 어렵기 때문에 저기로 가봅니다. 저쪽에 뭐 부비처리 배슬라 소리가 나고 이제 낚시하러 좀 오신 걸 같고요. 이 밑으로 막몇번 왔다 갔다 했어요. 쓰레기가 많아갖고 그리고 어찌어찌 나갔습니다. 이리 뭔가 뒷단으로 가봅니다. 지금 예, 나무 사이로 가봅니다. 지금 그때 나무 사이로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 아, 여기서 길이 없네. 아, 저 밑으로는 이제 절벽이네요. 이 밑으로 절벽입니다. 보니까 이게 절벽입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제 길이 없습니다. 아, 줄로 빠져나갔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갔습니다. 줄로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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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 위에도 주택가 있습니다. 주택들 있습니다. 있네요. 주택들 있네요. 예, 그럼 농사하고 주변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완전 계곡이니까 조심조심 가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계곡이 돼갖고, 저는 이길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길. 아, 예매합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게. 길이 없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 봅니다. 위에 길이 있었거든요. 위로 가 봅니다. 아유, 근데 이제
쟤는 어째 저리 넘어갔지? 자, 일로 갖고 갑니다, 지금. 저는 저기 멀리 있는 수 있어요, 저거.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둘러가더라도, 네, 둘러가더라도, 아, 펜스가 다 치워져 있네요. 넘어갔지? 난리 났네요, 저거. 난리 났습니다. 자리로 가봅니다. 아, 길 건데. 벤츠가, 오, 벤츠가 뚝 돌아가 있네요. 아, 그럼 자, 전에 내려간, 전에 좀 다른, 전에 밑으로 갔어요. 뚫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왜냐면 이제 제가 나무가 많이 나가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둘러오는 겁니다. 아, 오시리아 펜션이네. 저 단체로 지금. 오시리아 펜션입니다. 오시리아, 아까 지금 오시리아 펜션입니다. 저 건물이. 오시리아 펜션이었고, 요, 뭐, 요, 관광객들인가, 단체로 많이 나옵니다. 자,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관광객들 단체로 많이 나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오시리아 펜션입니다. 왼편에, 왼편에 보인 저게 오시리아 펜션. 아. 그 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일로 내려가는 길이 계곡이고 그게 요 다 막히고 저 끝머리 들어올 수 있고 아마 저 옆으로도 가겠네요. 예, 다 때리고 오시라 펜션입니다. 자, 이건 해수욕장 앞으로 해수욕장 모래가 자꾸 쌓입니다. 이게 파도가 치면서 저는 제가 일로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 아까 곳에 내려가면 되는데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 내려가갖고 지금 해변을 걸어서 저를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도로 따라서 이렇게 걷습니다. 나무가 우어져서 그 밑으로 내려갔으면 됐었어요. 예. 자, 여기 지금, 여기 저 밑으로 돌아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송정역으로 갑니다. 송정해수욕장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송정해수욕장 좀 더 가야 되고요. 아, 여기. 그래, 이게, 이스트 베이 호텔, 리조트. 오른쪽은 호텔이고, 왼쪽은 리조트 같습니다. 리조트. 이스트 베이 호텔은 리조트, 이스트 베이. 예, 예. 예. 전에 이거 통과했는데,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여기 이스트 베이. 저거는 아까 센터를 받고, 그 앞에 오시리아 펜션이 있을 거요.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건축이, 지금 아직까지 뭐, 뭐 정리하는, 요, 아, 참, 공원인 거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오른편에 공원인가. 이건 오시리아, 이제 요거는 약간 오시리아하고 다른데, 자기들이 부지를 해갖고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건물이 멋있어, 그때 멋있었어요. 이건 송정이니까, 이제, 딴 데보다 가치가 더 있겠습니다. 보니까. 예, 송정, 뭐, 전문 이거 봤습니다. 제가. 저 영상 보면 나옵니다. 아, 지금 문 닫아 놨네, 오늘은. 예, 건물이, 예, 리조트 같은 건 아마 분양할 것 같고요. 호텔은 뭐 자기들이 다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단체 일로 다녀요.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로 내려오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잠가 놨네. 문을 다 닫았네요. 사진 촬영은 안 되겠고. 여기 공원이더라고요, 무슨. 이게, 예, 이 공원입니다. 아, 이게 무슨 공원이었어. 조그만 공원이었어. 요것만, 담만 흘면은 이제 공원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워터프론트 파크 해놨어요. 이게 워터프론트 파크. 이게 공원입니다. 이게 공원인데 이 담을 흘려야 됩니다. 예, 담을 흘려야 됩니다. 아, 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이제 버스 따라 차길 따라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돕니다. 예, 돕니다. 돌면서.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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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도로가 차선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요것도 무슨 뭐 건물은 이제 개팍하게 지나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거 앞에 거 말고 저 뒤에 거요. 지나는데 뭐 개팍하게 지나는데, 요거는 이스트베이 호텔 앤 리조트. 네. 오른쪽은 호텔 그거, 왼쪽은 두동은 리조트 같습니다. 리조트. 이스트베이 호텔하고, 진짜 요런 호텔이 좀 도심지에 가깝기 때문에, 송정은 별 현지에서 별로 안 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무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요도 공사 옆에 펜션인데, 오래된 펜션. 요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요건 지금 요건 지금 뭐딴건 아니고, 요 앞에 요것만 이제 요 부지 요것만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것도 무슨 펜션인가 지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상. 펜션만 지을 것 같고요. 요건 가격이 좀 싸겠네 보니까. 옆에서 요거는 조금. 저거는 그래, 이제 저건 무슨, 저기 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막 이상하게 생기지. 그렇습니다. 저것도 무슨 등급장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랫목 펜션 내려놨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 아랫목 펜션. 송정, 이것도 펜션인데, 펜션. 야, 주로 송정은 펜션이 많네요. 펜션이 여기 앉아. 바베큐 앞에. 바베큐 있고. 바베큐. 이제 커피. 이거 다 같은 데인 것 같습니다. 커피. 네. 아, 흔좀 대야. 아니, 흘러가면 어디 가는지요? 예? 흘러가면 어디 가는지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무작정 걸어봤습니다. 아, 그 여기로 가면, 예, 그, 저, 아니, 여기로 가면 그거 나와, 이제 마지막에 저는 저 기장에서 걸어봤습니다. 기장? 예, 기장까지 안 갔다 해서 해동 연금사 나오고요. 그다음 오시리아 단지 나오고, 오시리아 단지가 짱 2km 돼요. 오시리아 전 고급 빌라. 그거 지나서, 예, 그다음 저, 그 오시리아 지나서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 대변, 아, 저, 저, 그, 저 대변 그렇게 나와요. 대변 다음에 기장 그리 나와요. 바닷가 나와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 아마 그래요. 해동용궁사에서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제가 아는데 그 골목골목 들어가야 돼요. 해동용궁사 가면 길도 잘안 찾아요. 그걸 잘려버려요. 제가 아는. 일로 가면 송정. 예, 송정 갑니다. 송정 그 역으로 갑니다. 저는 부산 가야 되니까. 예, 그거 갑니다. 예. 저한테 그릴 줘. 제 멘트하니까. 예, 저 유튜브입니다. 예, 멘트하니까 저한테, 제가 대화를 못 합니다. 이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노는 게 아니고 유튜브 설명을 전합니다. 말씀, 이말 따라가면. 예,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좀 떨어져서 오시. 예, 감사합니다. 저 전번에 여기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길을 찾는데, 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 맞습니다. 저 유튜브입니다. 예,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길 보고 갑니다. 이제 이거만 넘어가면 이제 길은 제가 다 아는데, 이제 요것만 통과하면 됩니다. 기억이 잘안 났어요. 자, 요, 저 건너편에는 해동용궁사입니다. 요, 저 건너편에 툭 튀어나온 해동용궁사, 바로 그 붙어가 있어요. 해동용궁사가.
그래, 절로는 못 오는 거, 해동연구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뒤쪽으로 넘어왔고요, 제가. 숲을 헤집고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갈매길은 본래 이제 저 밖으로 둘렀지. 저 밖으로. 도로변 둘러서 다시 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 해변으로 걷는 게 좋다 말입니다. 그 안에 뭐 주택가로 걷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이제 이 길은 갈매길 되어 있잖아요. 딱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갈매길에 붙어 있죠. 예, 여기 보십시오. 예, 갈매길입니다. 예, 정상인 갈매길입니다. 여긴 위치가 어디냐면요. 송정 넘어간 데입니다, 지금. 송정 좀 더 넘어간다. 여기 지명상 송정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송정 해수욕장하고 그건 조금만 더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카페촌이네. 샌드, 예, 모래라고. 예, 카페촌. 예, 카페입니다. 자, 여기 아마 송정, 여기 송정항인지 아닌지 보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송정하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 때도 옛날에 볼 때 저 밖에 앞에서는 항이 없었거든요. 그래, 여기를 송정하우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어선들 막 들어와 있네요. 여기 송정항 맞습니다. 아, 요 이제 위치상으로 뭐 시랑이라 이래 하는데, 예, 여기 시랑, 여기 시랑대, 뭐 시랑이 났죠. 시랑. 예, 오시리 할 때 시랑. 예, 시랑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면 해변이 어떤 해변인지 가서 보면 다 봐야 됩니다. 요 항구는 맞습니다. 어선들 정박하는 거 보니까 요 항구 맞습니다. 어선들 정박하니까 항구 맞습니다. 요 항구는 맞습니다. 어선들 정박하고 하니까 항구는 맞습니다. 항구는 맞습니다. 네. 자, 돌아갑니다. 네. 자, 여기 해치 같은 거 쫙 있습니다. 해치. 네, 펜션, 해치. 해치 밤에 펜션하고. 네, 이거 이제 고기, 들어오면 이제 고기, 이제 올리는, 짐 올리는 겁니다. 아, 이거 공수왕입니다. 공수왕. 요 공수, 정확한 공수항입니다. TTP 정비공사, 공수항, TTP 정비공사 착공하는데, 요 공수항이라고 합니다. 예, 기장부터 이제, 한국 이름 공수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공수항입니다. 예, 이름 정식적인 명칭은 이제 공수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항입니다. 공수, 그래야 뭐, 공수. 공격수의 공수, 무슨, 뭐, 군부대 용어 같은데, 공수. 공수부대 할 때 공수, 공수황. 뭐 때문에 공수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공수황입니다. 예, 공수황입니다. 자, 공수마을 맞네요. 자, 공수마을. 자, 여기 공수마을 해놨습니다. 예, 공수마을 해놨습니다. 예, 공수마을. 예, 맞죠? 예, 공수황 맞습니다. 공수마을. 예,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오시리아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 공수 마을이 한 두 개 말입니다. 예, 공수. 예, 공수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 공수 마을에서 다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수 마을. 예, 제가 이거 공수 마을이란 걸 제가 그거 하려고 합니다. 예. 검색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공수마을까지. 감사합니다.